우리가 젊은 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도 젊다. 좀 더 젊은 시간을 생각해 보고 나는 지금 좀 나이가 많아진 것 같다 생각하면 이전의 젊은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이게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젊을 때는 팔팔했는데 지금은 시들시들하다 라든지 젊을 때는 내가 10시간 동안 앉아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5분만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 우리 분명하게 젊은 시절과 지금의 시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등장하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칼로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순종했던 이삭 아니겠습니까? 정말 초롱초롱한 이삭, 영적인 이삭,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이삭, 이 이삭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바뀌더라고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네, 나이가 많으면 뭐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진다. 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이거 내 이야기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는 거. 저도 잘 안 보여요. 저도 젊은데 안 보여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다. 이건 육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다. 근데 당연한 이치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삭이 늙음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서 굳이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굳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육체가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짐도 있지만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나이는요 속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할수록 우리가 더 또렷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또렷또렷해야만 육신의 연약함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육체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영적인 힘도 약해진다.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가 약해져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영적인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내 몸에 힘이 빠져도 우리는 육신의 힘이 연약할 뿐이지 영적인 일은 더 젊어지고 독수리 날개 친 것 같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의 눈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것은 내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는 것이 더 어둡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나이가 많아지지만 내 영의 눈은 밝다. 네,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의 눈은 밝다. 네. 웬만하면 들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시는 분. 이 이삭이 말이죠.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와 함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의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만들어준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 이삭이 축복하는 이 축복은 재산 분배나 유언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지금 이삭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축복을 하는 순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금식도 하고 내 몸의 성결함도 가지고 구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이삭이 별미를 생각합니다. 아, 이 아들 내가 좋아하는 아들의 만들어온 별미를 먹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야지 라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계획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이 자녀의 인생에 민족의 인생에 굉장히 마지막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 족장으로서 기도 영적인 대물림을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데도 기도로 준비하거나 또 믿음의 사람으로 신중히 기도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삭의 모습은 모리아 산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내가 내 몸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영적인 이삭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참 안타까운 것은 육체도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도 어두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치열하게 싸우는 막 움직이는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는 이 아이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리브가도 알고 있고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자신의 상속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작은 자인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 있고 야곱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에서를 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애한 거죠. 여러분 이 편애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일의 특징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이 아들이 좋아.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딸들의 신앙생활은 온데간데없고 아들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애하는 생각들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될 때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계획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자꾸 눈이 어두워져서 편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누구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자신은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 명분이 뭐냐면은 사회적인 관습입니다. 사회적인 관습에는 장자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마음속에 야곱을 축복해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편애하는 생각, 이 에서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사회적인 관습이다. 큰아들이 좋지, 큰아들. 큰아들에게 내가 안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서라도 이 에서에게 주려 하고, 특별히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는 에서는 이 장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난삼아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대충 생각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받는 축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아내 리브가가 가만히 듣고 이삭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형의 복을 가로채라. 이야, 기발하죠? 형의 복을 가로채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받을 축복을 네가 가로채라 해서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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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하고 에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도청해가지고 다 도청해가지고 속닥 속닥 해가지고 거짓으로 아들을 쑥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좀 영적으로 옥바르면 아 이거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이 방황 걱정을 하니까 엄마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해라. 결국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육체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인 거짓과 또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살아 생전에 다시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신보다 몇 배 고단수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야, 야곱도 속임수 전문가인데 라반은 더 속임수를 잘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잖아. 이 야곱도 꾀가 좋아가지고 꾀돌이 꾀돌이 꾀돌인데 아, 이 꾀돌이를 능가하는 라반이 딱 앉아가지고 그 꾀돌이를 20년 동안 부려먹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합니다. 네, 20년을 경과해가지고 그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말년에 요셉이 자신을 불렀을 때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이거 아버지의 축복기도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죠? 이 축복의 속에는 속임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편애도 있고 또 사회적인 관습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눌렀던 시간도 있습니다. 도청하고 음모 꾸미고
거짓하고 속임수하고 그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못 이긴 척하며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도 이 안수하여 기도하는 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고생했고 야곱은 야곱대로 고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이 축복의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축복하는 건 참 좋지만 이 축복을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야, 정말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이 일을 했는가? 이게 진짜 올바로 안수하여 기도한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 창세기 27장 딱 접어놓고 히브리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11장 20절 말씀.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 구약이 아니고 신약 365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속에 얼마나 거짓 음모, 술수, 속임수, 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다 그곳에 포함되어서 이 안수가 행해졌는데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한 건 맞는가? 실수로 하고 속임수로 한 것인데 성경은 믿음으로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 보시죠.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창세기 27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했다고 말했을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의 해답은 33절에 있습니다. 안수를 축복을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나갔는데 또 다른 아들이 별미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이것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십시오 하니까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알았어요. 지금 금방 안수를 받고 축복받고 간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때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삭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괘씸했어요? 혹시 이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떨었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자기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이 아들에게 복을 줄 때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없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삭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니까 33절 그러면 사냥하는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누가? 그가. 그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삭이 내게 축복받은 아들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해지죠 에서가.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을 볼까요? 3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오냐 너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축복을 안 해요. 아 지금 내가 잘못 기도했으니까 그건 무효. 하나님 들으셨죠? 무효. 이제 너한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삭이 안 하는 겁니다. 36절도 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가 또 웁니다. 아버지 내게도 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빌 복이라도 남은 복이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이삭이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들 예서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에서에게 주려는 그 마음의 집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 일을 그대로 영적인 축복이 아들 야곱에게 넘어가는 일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섣불리 그걸 취소하지도 않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에서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참 이거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주고 싶은 복이 저 아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아버지로서 너도 복을 받아라.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 아들이 복을 받을 걸 다 훔쳐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무효화시켜 주시고 이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심히 떨며 두려워하는 거야. 아, 내가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웠구나.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구나 생각하며 두렵고 떨고 나니까 믿음으로 이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아들을 지켜주고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한 복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도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28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가 앞으로 가문을 이어나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족장으로서 기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여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족장들이 받을 만한 큰 복을 아들에게 다시 축복하고 아들에게 다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는 안 해주잖아요. 에서에게는 안 해줍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계속적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일들을 열어가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거의 90%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게 찾아와서 이쪽으로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 마음과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분명한 뜻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 생각하려는 그래서 마음에 보험이라도 들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수록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모든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한 사람이 주무시는데 옆 사람을 깨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자, 우리 뒷사람 보면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속임수를 가지고 모함을 하고 시기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음모를 세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이라도 동원하려는 생각들은 왜일까요? 자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모의하고 속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속여도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는 뚝심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모함해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훗날에 서서 심히 크게 뜰며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심히 두려워 떨며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인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이 처음 단추가 삐뚤면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전진하는 게 필요하지 우선 내 방법대로 해보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육신의 젊음이 있을 때와 달리 내 인생의 노년이 가까우면서 내가 육신의 힘이 빠질 때 여러분 영의 눈도 어두워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영도 어둡고 육도 어두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필요하고 젊은이도 필요하고 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힘이 없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 필요한 존재들인데 연세가 많아져서 인생의 노년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해지겠냐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68세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 이제 내가 성경의 눈이 열렸는데 이제 성경의 눈이 열린대요. 이전에는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거리는데 내가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도 저는 그분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아, 육신은 노쇠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면서 저분은 참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젊음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뒷사람에게 좀 인사해 볼까요? 내게 주신 젊음으로 열심을 다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합시다. 진짜 열심히 해봅시다. 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3부 예배 드릴 때 자꾸 빠져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자꾸 3부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면 이 예배를 빠지면 수요 예배는 당연히 빠지겠죠. 수요 예배를 빠지면 당연히 금요 예배도 안 오겠죠. 이 신앙생활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딱 한번 예배드리고 땡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방교회처럼. 왜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는 딱 한번 예배입니다. 그 예배도 힘들어가지고 계좌번호 불러가지고 헌금 보내고 나 참석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서방에는 딱 한번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딱 한번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다. 주일 열심히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게다가 목장모임, 기관모임, 야 진짜 많습니다. 근데요 신앙이 한번 뒤로 물렀으면 영적인 힘이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요. 왜? 80대 수요예배 지키면 그래도 90대는 3부 예배가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80대 아이고 허리야 그만해야지 라고 1부 예배만 딱 드리면 교회 못 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하지만 영은 나날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만 우리 인생에 나이가 많아도 앞에 우리 두 분 우리 앞에 여기 우리 네다섯 분의 권사님들이 딱 여기 있잖아요. 나는 3부 예배 참여했다. 그러면 90대 돼도 100세가 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과 육이 함께 가는데 영으로 살아있으면 육체는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체는 꺾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영의 힘을 다해야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통해서도 그 영적인 힘을 보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삭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 기도하겠습니다.